이 방은 이상하네. 게임을 하면 사람이 없고 게임을 안 하면 되는 사람이 차요? 잠수방이야? 좀 이기고 싶다. 뭐가 문제지? 나몇 등이야? 나 79등이네. 80이었는데 올라갔어요. 해설자가 화냈어? 누가? 정민이가? 꼴등이 누구야 이거 진짜. 이건 뭐야? 와, 이분 잘하는 거구나. 4등이네. 치명도 다 탑10 안에 들고. 스킬. 정민이가? 아 이거 근데 진짜 연습하기 너무 어려웠어 이거. 어? 혼자 집에서 그냥 뭐 공부할 것도 없이 계속 컴퓨터랑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해봤던 사람들이 오픈베타 그런 거 오픈베타 해봤던 사람들이 많이 유리했던 것 같아. 이 조합을 알고 컨셉 잡고 그리고 상성 카운터 하고 요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 7년? 와. 자, 3라운드 시작됩니다 이제. 했고. 일단 이대로 해서. 자,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김맹교님, 아, 이분도 계속 만나는 분인데. 감속 있고. 광영은 똑같네. 순풍 있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체력 회복, 전체 회복. 한명 없애고. 카운터 쓸게. 아, 카운터 쓸게뭐 없나? 바로 하나 못 쓰지 않을까 또? 기다려야지. 평타로 와, 그래. 평타로 가자. 평타로 가자. 누가 이기나? 어? 스킬 써봐 이씨. 아, 아씨. 아, 내가 오늘 가겠다. 안 되겠다. 만화가 많을 건데 이제. 바로 연타. 바로 대스킬. 하고. 네, 그리핑 없애고. 순풍. 순풍. 감속? 나는 맞딜이다. 맞딜. 어? 맞딜. 전이? 나는 피해 쉴드. 자, 이제부터 공격. 이제부터 무한 공격. 이제부터 무한 공격. 나는 쉴드가 있을까? 무한 공격.
순풍. 자, 맞더라도 일단 우리 만화 채우면서 뭐야 끝났어. 하, 느낌 좋아. 이분 내가 처음 이긴 것 같은데? 하, 정말 나 늘고 있네요. 성장하고 있어. 어? 자, 나이 40 먹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쁘네요. 1승 시작은 좋아. 항상 시작은 좋아. 어? 루다 누군지 몰라. 자, 광역 우사 한 마리 있고 다니엘드 두 마리에다가 광역 두 개에다가 버프 하나. 아, 얘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이씨, 실수했다. 일단 곰탱이 없애고 일단. 바로 그냥 만화가 좀 찾니까 상대 스킬 썼으니까 만화 쏠게요. 와, 저 만화가 있었구나. 아이. 피해 전환? 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무시하고 때려. 순풍하고 우사 없겠지. 진짜 아까 보니까 무적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생각하고 앞에 얘 녹이고 화양풍 피해시대 지금. 나 피 없다 피 채워야 돼. 그죠? 피 채워야 돼. 피 채우고 강약 빨리. 어씨, 좋아. 무적이니까 바로 스킬. 아하! 아, 요거 할 것이 당하네. 하지만 난 또 있어. 계속해 간다. 방역은 우사 미안 빠빠이. 널 보는 대신에 내가 다 잡아줄게. 매간 녹이고 뭐 없으면은 방어 쓴다. 무적 쓰고 그리고 공격력 필요 없어. 바로 부패한다. 무적인데? 좋아, 지겠다. 상관없어. 이겼어. 그냥 무적 써주고 남으니까 바로 그냥 가자. 야, 2승 0패. 3라운드까지 지금 하는 중에 2승 0패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 제발 신기록 한번 세우자. 아, 웰컴백? 어, 얘 누구야? 처음 봤어. 감속 광역 두 개에다가 단일들 하나, 단일들 두 개, 감속 하나에다가. 아, 잘 모르는 애가 두 명 있네. 광역 두 개, 단일들 하나. 일단 순풍 바로 쓰고 젤을 바로 녹여야겠네 그냥. 화염 피해. 아, 무적은 이게 안 되잖아. 이지. 아, 괜히 했네 이거. 같이 맞들 가죠, 맞들.
맞들이 없어 맞지 맞들이 없어. 어 얘 죽었어 얘 죽어 못 쓰고 죽었어. 아싸 실내시 못 쓰고 죽었어. 순풍하고 우리 편 죽더라도 하고 오 아퍼. 하지만 나의 피해 쉴드 오 안돼 아 죽었어 아씨. 아 자 일단 곰탱이 녹일게요. 곰탱이 녹이고 어 피치였어. 피치였으면은 바로 또 강약이죠. 어? 피치였으면 바로 강약. 그래 맞딜 상관없어. 난 피해 쉴드가 있으니까. 난 피가 많아. 맞딜 부패까지 걸어. 야 부패가 다 걸어 부패 그렇지. 광역 한 판은 끝나겠다 이제. 광역 가자. 씨. 야 여러분 감 잡은 것 같아. 어? 3승 0패야. 내 순위 올라갑니까 여러분? 바로 요거 그냥